교수 선수가 벤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다시 나왔을까요? 네. 약간 좀 휴식을 취했고 정윤주 선수가 다시 교체가 되면서 구슬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화은행은 박어주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안혜지 빠르게 드리블. 29대 29 동점. 1분 안쪽의 시간 2쿼터입니다. 한채진 인사이드 샤테블라 골밑 성공. 저거 뭐 소화만 시키면 될 정도로 입에 많이 떠서 넣어준 패스인데도요. 네. 불안했어요. 아, 블랙 선수가 득점에 가담을 해줍니다. 31대 29. 신지현 코너 봤습니다. 던집니다. 여문아 석점 성공입니다. 앞서갑니다. 32대 31. 여문아의 3포인트. 오늘 참 하나은행 공격 빠르게 정확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그동안 좋은 플레이를 하고도 매번 패했던 하나은행은 플레이 내용에 만족할 상황이 아닙니다. 네. 결국은 승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4연패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더 이상 물러설 그런 상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올 시즌에 변화된 모습은 충분히 팬들과 여러 팀들의 각인을 시켜준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게 절실한 하나은행입니다. 안혜지 한채진에게 사이즈 한 점을 뒤져있는 KDB 생명입니다. 오른쪽 5초 시간 쫓깁니다. 3초가 남았는데요. 아, 지금도 하나은행의 좀 강력한 수비에 약간 고전을 했었던 KDB 생명 선수들. 시간을 항상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DB 생명 3초 남았는데요. 첫 패스 안혜지 해결해야 합니다.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4.2초가 남았고 이제 공격권이 하나은행 쪽으로 갑니다. 자, 이 쿼터 원샷 플레이 과트미 선수가 나오고요. 과트미를 수비하러 서덜랜드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초 정도의 시간에 네. 득점을 하려는 욕심을 안 가질 수 없는 하나은행은 그렇죠. 강일 선수가 과트미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어떤 쪽일까요? 과트미 3초, 2초 시간 봤어요. 던졌습니다. 과트미 들어가지 않으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좀 더 가깝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과트미 선수의 플레이였는데요. 네. 득점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전반전까지 32대 31의 점수고요. 하나은행이 한 점을 앞선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경기 내용으로는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는 구슬 선수가 있었네요. 네. 자, 플로우의 이영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선수 만나보죠. 만나주시죠. 네, 모두 이 선수를 만나보리라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구슬, 구슬. 오늘 정말 구슬 선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슛감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1, 2쿼터 뛰어본 느낌이 어떤가요? 지금 슛이 조금 잘 들어가서 자신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 많이 힘들어서 빨리 수비적인 부분 빨리 제 거 맡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석점 슛도 4개나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구슬 선수가 공격하는 타이밍을 보면 약간 이렇게 슥슥 들어가서 무심한 듯 확실하게 꽂아놓는 느낌이었거든요. 좀 타이밍을 잡을 때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제가 조금 느린 것도 있고 별로 좀 제 원래 타이밍대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원래 본인의 타이밍이 좀 느리지만 그게 잘 먹힌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구슬 선수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 후반부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구슬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